뒤에서 여자분들이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부터 막 이렇게 감정이 되게 격해지면서 이렇게 목이 턱 막히면서 이렇게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동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각 조에서 1등은 탑10 진출 확정, 2등은 진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하모나이즈가 이 조에 속해서 무조건 2등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건 너무 하나로 보인다. 그 모습이 너무 하나로 보인다고 하셨던 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뭔가 너무 닮아갔나? 저희는 10년 동안 싸워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늘상 이 반복해 해오는 이 음악이 직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생계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도 조금 더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 받아보셨잖아요. 네. 싱포골드에서 받은 금메달과 다르던가요? 네, 일단은 세계대회에서는 이제 금메달을 한 팀당 이제 하나밖에 안 줘서 저희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메달을 하나씩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고 다시 회사에 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보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방송이라고 다르구나 이걸 하나씩 다 주디? 이러면서 너무 좋은 방송이다 너무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 패닉이 발표했던 로신한테라는 곡을 선곡을 했고 그 내용이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로신한테를 타고 또 산초와 함께 떠나는 어떤 그런 여정을 담은 노래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나를 찾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깨야 될 건 무엇일까? 후렴 부가 라라라라라 이렇게 가볍게 부르는 부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불렀을 때 하모나이즈를 상상을 해봤을 때 부르는 저희도 행복할 것 같았고 그걸 행복하게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내가 돈키호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로신한테가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손목을 보시면 여기 손수건이 보이시죠? 이번에는 진짜 우리다움을 한번 보여드려보자 하는 마음에 아트 테라피라는 수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한번 자신의 자화상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린 자신만의 작품을 가지고 이번 무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기야, 지금 저 손수건을 빼면 옷이 또 똑같죠. 근데 저 손수건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개성이 또 사네요. 네. 네, 그러면 기대하면서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반전으로 잘했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솔직히 그죠?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냥 확. 신발을 다 벗으셨네. 맨발이네.
그래서 그런가 봐. 하모나이즈의 장점은 극대화됐고 단점은 사라졌어요. 장점은 극대화됐고 단점은 사라졌어요. 네.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면서 전체가 더 풍성해졌어요. 동작으로 하나 되는 건 유치한 레벨이에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이게 진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쉬워했던 부분을 그냥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정말 그 부분을 해결하고 돌아오시니까 원래 잘하던 팀보다 뭔가가 아쉬웠던 팀이 그 부분을 고쳐서 오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몇 주 만에. 그것도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 팀원이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는 사실 저번에도 흠잡을 건 없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 뒤에서 여자분들이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부터 막 이렇게 감정이 되게 격해지면서 이렇게 목이 턱 막히면서 이렇게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동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처음에 아이리시 페스트 딱 나올 때 뭔가 자유스럽고 구속이 없고 이런 느낌을 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벌써 표정이 이미 그 느낌을 다 이미 다 숙지하고 그걸 즐기는 무대였어요. 심사평은 필요가 없고요. 정말 좋은 무대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무대에 평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박진영 심사위원님께서 금메달을 안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금을 못 받으셨어서 내면의 나를 찾는 여행도 떠나셨다고 들었고, 근데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돌리실 때 치마. 네, 그냥 여기는 까만 바닥인데 밑에 꽃밭이 쫙 펼쳐져서 바구니 하나씩 들고 꽃을 가득 따서 막 춤추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다 살아나서 위에서 막 같이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막 보여서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형도 이제 형이랑 나만 50대다, 그지?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지? 아니, 지금 보니까 실력도 인성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자기 단점을 고치고 잘하고 싶어서 계속 보완하던 사람들이 50대 보니까 남아있어요. 우리 분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모나이즈가 아, 우리는 우리 문제점을 인식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예, 그게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세계대회 1위 팀 다음 무대였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도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신데 어제 그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뭔지도 모르시는데 놀다가 오라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냥 TV 나오시면 저를 아마 모르실 확률이 높아요. 봐도 손주가 그래도 TV에 나오는 거 같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